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명기경 65번 문제. 자방 귀산세. 장자방의 신선이 되겠다며 산으로 돌아가다. 자, 이 문제는요. 사는 수를 찾는다. 자체에서 사는 궁도가 나오지 않으므로 귀에서 수단을 부려야 한다.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는 상자 모양이라 그래갖고, 기경중무에도 나오고, 기경중무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수군사전은, 수군사전에도 나오는 문제고, 요 상자 모양의 특징은 뭐냐면, 젖힌 쪽이 젖혔는데 받아줬다 그러면 젖힌 쪽으로 꼬부려서 산다 이겁니다. 항상 이 모양. 왜? 치중하면 여기를 놓고, 놓으면, 맞고 놓을 때 비구로 사는 거고요. 이쪽을 먹여치면 한 집을 만들고, 치중하면 나서 세 개가 돼서 여기를 못 놓쳐. 따먹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따먹으면 이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요 모양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 모양은 상자 모양. 상자 모양인데 젖히는 게 선수가 되면은 이쪽으로 꼬부려서 산다. 자, 그게 힌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맞아 지우고요. 그러면 이게 선수가 될까요? 그냥 막으면 끝이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 놓으면 젖혀서 그쵸? 치중 가서 안 되고. 젖혔을 때 이렇게 받아주면 이제 이렇게 젖힌 쪽으로 꼬부려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작업을 해야죠. 이쪽은 선수 되는 곳이 없죠. 여기나도 단수 쳐서 이게 선수가 안 되잖아요. 그냥 따먹으면 끝이니까. 그러면 이쪽보다는 요쪽, 좌상 쪽이 가만히 나가서 어떤, 이걸 선수로 하려면 이거는 그냥 막아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놓으면 단수 치고. 이게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쪽을 젖히니까. 막으면 치중 가서 그냥. 그러니까 과연 머리를 써야죠. 자, 여기를 끊습니다. 자, 이걸 잡습니다. 또 이게 선수일까요? 그냥 막아서 선수가 안 돼요. 어떤, 여기를 젖히는 수가 기가 막힙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걸 잡으러 오면 꽃놀이 패가 되잖아요. 따먹고 단수 쳐서 이건 패가 돼서 큰일 나죠? 그럼 어떻게 따먹어야 되죠? 또 여기서 이쪽을 젖히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수 쳐서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를 젖히는 수가 기가 막히죠. 아니, 막으면 되잖아요. 막으면 이게 선수가 돼서 육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따야죠. 횟감 쓰고 다시 따먹으면, 그 다음에 흙이, 백한테는 어떤 수가 있냐면 단수 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도망을 가면 여기 놓을 때 결국은 패지만 패감 쓰고 다시 땄다고 하면 여기를 이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생각한 대로 이쪽 젖힌 쪽에 선수가 나왔죠. 그럼 젖힌 쪽으로 꼬부려서 살았다 이겁니다. 왜? 치중하면 여기를 먹여치지 못하게 나서 비극으로 살고, 여기를 먹여치면 세 점은 죽지만 한 집 되는 자리 급소가 돼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자 모양은 여기나 여기를 선수로만 만들면은 젖힌 쪽으로 꼬부린다. 이게 선수가 되면 이쪽으로 꼬부려서 살고, 이쪽이 선수면 이쪽으로 꼬부려서 산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거죠. 자, 나가서 이쪽을 끊고, 귀에서 이런 소리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세요. 놓을 때 이렇게 젖힙니다. 자, 다 해봤죠. 여기 놓으면 어떤 수가 있죠? 일루 단수를 치고 뻗는 게 선수가 돼서 육궁으로 살고. 그러니까 흙은 다른 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때 이쪽을 젖히면 안 되고 요쪽을 젖히는 게 기가 막히죠. 일로 막으면 단수 쳐서 육궁으로 살고, 이거를 따면 패가 되는 거죠. 결국은 패감 쓰고 따먹을 때 결국은 여길 이어야 되고, 막으면 여길 이어야 될 때 이쪽을 젖혔으니까 젖힌 쪽으로 꼬부려서 먹여치면 여길 나서 산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아시겠죠? 요 문제는 실전에도 많이 나오고, 제가 이제 이름을 줬는데 이제 상자 모양이라고. 요 상자 모양, 요 상자 모양은 일선에 젖히는 쪽이 선수면 젖힌 쪽으로 꼬부려서 산다. 꼭 명심하시고요.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럼 자방귀산세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66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